저 이제 6.1 지방선거 이제 거의 이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거리 인사도 하고 그런데 네. 그 오늘 시민 면접 형태로 또 한 분을 모셨죠. 오늘 네. 어느 지역 어느 분이신가요? 오늘은 세종입니다. 세종시장 선거고요. 그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 예? 그 소규모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가장 덩치는 작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 예, 맞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다. 아, 가성비가 그래서 각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다. 여기 뺏기면 진 거다. 아, 이렇게 볼 수도 그렇군요.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그 중요한 자리에 출마하신 분이시네요. 오늘 그 현직 이춘희 시장님께서 나오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제 3선 도전을 하셨는데 재선을 마치고 마지막 4년을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응시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빨간당에서는 저 최민호 후보가 본선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최민호 후보는 뭐 우리 현직 이춘희 후보하고 같이 자타공인 행복도시 설계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선후배 관계죠. 네네. 역임을 두 분 다 같이 하셨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경쟁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지원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1차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경선을. 근데 예. 참 어렵게 통과하셨죠?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또 가는. 예. 저 벌써 지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힘이 많이 남으셨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뭐. 아, 네. 이제 시작이라고. 많이 힘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늘 얼굴에 미소가 있으시고 여유가 아직은 있으신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종 합격 여부는 이제 6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오늘 이 시민 면접에서는 그 6월 1일 날 합격증을 받아들기 위해서 이제 그 세종 시민들에게 잘 어필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이런 예. 슬로건을 들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 3선에 도전하시는 지원 동기를 예. 좀 짧고 강하게 한번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신행정 수도를 공약하신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제 2012년에 처음 출마를 할 때 우리 세종시가 그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것도 뭐 기업도시를 바꾼다, 백지화시킨다 한참 요란 떨다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나마 추진될 수 있었는데 저는 늘 노무현 대통령하고 의 약속, 신행정수도 제대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제가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반토막 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건설돼서 저는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게 이제 가셔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다 된 것 아니냐. 근데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거든요. 설계의 전 단계인 기본계획을 이제 만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책임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새로 살림을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뼈대를 갖추는 거죠. 얼추 이제 뼈대를 갖췄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불편한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뼈대에 살을 붙이고 피가 제대로 돌게 해야 시민들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세종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번에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이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초석을 닳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지붕까지 얹었는데 인테리어까지 내가 다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이제 기둥을 세우고 네. 이제 바로 이제 석가리를 얹고 대들보를 네. 얹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네. 집을 짓다 말면은 네. 다른 사람 또 다른 목수가 오면 또 이게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니까 다른 목수가 오게 되면은 네.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전에 그걸 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행정도시로 시작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하겠다 기업도시로 만들겠다 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켜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2년 내지 4년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그 피해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확실하게 더 튼튼하게 집 모양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내가 물러나도 물러나야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뼈대를 확실히 구축을 하고 초기에 좀 제대로 이게 작동되는지까지는 봐야 제가 안심이 되겠다.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게 후보자님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이냐 하면은 세종시를 처음에 신행정 수도로 공약한 당이고 네. 참여정부에서 그걸 계획한 당이고 또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토지 보상도 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만들고 이랬던 정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이거 법 같이 만들어 놓고 유언이 다 주장해가지고 유언 소송 내서 유언 결정 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뒤쳐졌습니까? 시간적으로 뒤쳐지고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행정 수도로 갔더라면은 뭐 국회 세종의사당이니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니 이것 가지고 이 난리별 이유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괜히 질문을 드려서 네, 더 저를 열받게 만드셨습니다. 차차 뒷부분에서 차차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 면접은 크게 세 꼭지로 진행을 합니다. 예. 쟁점 콕, 웃음 콕, 네. 약속 콕. 예. 예.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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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콕, 콕, 콕. 예. 할 때마다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그 먼저 쟁점 콕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쟁점들을 여쭤볼 거예요. 예. 그리고 웃음 콕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질문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어떤 지원자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약속 콕에서는 이제 이 지원자님께서 제시하신 공약 요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예. 전혀 긴장을 안 하신 건데 면접에서 오히려 저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긴장하게 만드신 그 나름대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쟁점 콕 첫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이에요. 그 저 예. 지금 3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뭐 두 번 했으면 충분히 하지 않았냐. 뭘 또 저 3선까지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세종시로 보면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행정 수도로 가는 대전환기에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강을 건너는 그 한 중간에 와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사람을 바꾸게 되면은 이대로 제대로 건너갈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이런 좀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경험 있는 사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들을 우리 세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문제에 대한 답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 그런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고 경륜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해야 시민들이 많은 비용 지불하지 않고 신속하게 원하는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뱃사공이 지금 바뀌면 이 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는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네.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일을 잘 추진하다가 처음에 저 신흥경 수도 공약에서 제가 그 일 맡아가지고 대통령께 4년 내 착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1년 내 입지를 정하고 4년 내 착공을 했단 말이죠. 착공했으니까 그 뒤로는 속도를 내서 다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업 도시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일 수밖에 없고 우리 당시 이제 연기 군민들이 머리 싸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투쟁을 해서 그래서 겨우 막아냈습니다. 막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한 2년 정도 늦어지고 어떤 것들은 또 절차상 문제 때문에 2년 정도가 아니라 4년, 5년이 더 늦어진 것들이 많이 시간도 늦어지고 위상도 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약간 그 지원자분을 도와주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날카로운 질문보다 자꾸 도와주시는 질문 근데 그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저 그 지원자분은 이제 목수와 사공 이론으로 오늘 무장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목수와 사공이론. 아, 첫 번째 질문에 그 왜 예. 4년을 더 해야 되는지는 이 목수와 사공이론으로서. 집으로 비유하면 예. 목수. 목수고. 배를 건너는 거는 사공.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대당이죠. 빨간당.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최민호 지원자가 손을 들었고 예.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됐어요. 예. 어떻게 우리 후보님 보시기에는 만만한 상대입니까? 버거운 상대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뭐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세종시장으로서의 예, 전문성이나 또 세종시장으로서의 당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종시에 관한 한 제가 훨씬 더 전문성이 강합니다. 지금 세종시를 위해서 일한 기간이 제가 정말 길거든요. 처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22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근거 법률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것도 유형결정 난 뒤에 대체입법 그렇죠. 하는 거, 그다음에 입지 정하는 거, 도시 기본 계획 설계하는 거, 그리고 또 세종시 이름을 정하는 거, 그리고 세종시의 초기 단계 살림을 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38만의 중견 도시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킨 거, 이런 것들은 제가 한 일이고, 이제 빨간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그 최민호 후보는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했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온 시간과 또 열심히 해온 실적과 성과에 비교하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세종시는 이미 다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유지관리, 운영하는 것은 뭐 내무관료 출신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아직은 도시가 건설 중이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 이 계획 분야의 전문가, 또 교통 분야의 전문가, 주택 분야의 전문가 이런 쪽의 도시 건설과 관련되는 전문성 그리고 시 살림을 실제로 해본 경험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은 제가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에 그 세 글자를 붙여서 이제 숙련된 목수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숙련된 목수, 예, 예. 경험 있는 뱃사공, 경험 있는 뱃사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90%는 우리 후보자님의 얘기를 그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10% 정도는 상대 빨간당 후보의 그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결국 구도하기 1에서 10이 모두 우리 후보자님이 우세하다 이렇게 이 새로운 어법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그 아까 뭐라고 했죠? 숙련된 목수와 경험 있는 뱃사공, 뱃사공.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 지형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인물론에서는 우리 후보님이 앞선다. 네. 인물론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정당, 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신행육수로 예. 공약을 했고 참여정부 시절 이 도시를 계획을 했고 수정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아냈고 이런 친부모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친부모다 이거지. 예,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기여하기는커녕 위헌 결정으로 내몰았고 수정하려고 했고 백지화시키려고 했고 알겠습니다. 이런 역시 또 9+1 이론이 또 예. 여기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는데요. 예. 4년 전에 재선 도전하시면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뽑아달라. 예.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셨어요. 예. 지금은 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입장이 반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종시를 지켜달라 이렇게. 네. 예. 아, 지켜달라. 그래서 그 4년 전의 논리라면 지금 최민호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그래서 정당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를 처음부터 만들어 왔고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온 정당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세종시를 방해해왔던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을 신행경수도 특별법을 2003년도에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자마자 계속 유언이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위헌결정까지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 정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기업도시로 수정하자고 주장했던 정당이거든요. 그 정당의 지금 맥을 잇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낸 정당이 어디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던 정당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좀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곧 취임하면서 그 첫 국무회의를 또 이제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마 이 세종시가 굉장히 그 관심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반격도 이 세종시를 향한 이제는 세종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반격 내지는 이제 그 생각들도 이제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세종시의 장래를 위해서 국무회의도 우리 세종시에 와서 자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세종시에서 일하는 강요들이나 공무원들이 뭐 편하겠죠. 다만 이제 그것을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지켜갈 것인가. 예.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고, 지켜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여야 입장이 갈리게 되면 저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은 잘한다고 할 것이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 하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당 시장이 되게 되면은 그런 주장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예. 이번에도 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인수위를 세종에서 하겠다. 예. 하는 얘기를 최민호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다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뭐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여당 시장이 되면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 얘기도 못할 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한번 그 언급이 되긴 했는데, 그 세종시가 지금 굉장히 그만큼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사실 예. 민주당이 지켜내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빼앗느냐, 그러면서 그 전국적인 사실 관심의 도시가 됐는데, 이번 판세 지금 뭐 아무래도 대선 이후 이제 대통령이 취임되고 이러면서 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뭐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후보님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는 입장에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극복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은 뭐 영향은 좀 받기는 하겠으나, 그동안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또 세종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것에 예. 대한 성과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세종시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인 우리 후보자의 숙련도와 그 경험에 많은 그 세종 시민들이 공감을 표해 줄 거고, 그래서 우리 이춘희 후보를 찍어 줄 거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저 질문인데, 그 현직이신 후보들에게는 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지난 임기 그 8년 동안 그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이 본인의 이 숙련도와 경험에서 이 세종 시민들을 위한 그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뭐 점수는 시민들이 주는 거죠. 저는 평가 받는 입장인데 예. 제가 스스로 자평한다면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의가 아니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한 92점 다만, 이렇게. 다만 저는 제가 이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일들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대표적인 약속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인데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바 국회 세종의사당도 법이 만들어졌고 예산 확보했고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상당히 잘한 일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것이고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역시 이제 곧 입법화가 되겠습니다만 가시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속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다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리 세종시의 참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이제 마을 민주주의입니다. 읍면동 단위를 하나 마을로 본다면은 읍면동 단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믿고 맡기겠다 해서 예를 들자면은 읍면동장을 지금 22명인데 모두 시민들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겠고 읍면동에서 쓰는 예산들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 예산들을 읍면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의 신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한은 그래서 뭐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지방자치 학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볼 때는 우리 세종시처럼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는 데 없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마디는 돼요. 성과를 말씀하시고 끝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자 했는데 그것도 시민주권회의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의견을 반드시 들은 다음에 주된 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역시 저는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시장님은 그 뭐를 하셨는지 여쭤보면 너무 많아서 더 듣고 싶지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러면 저도 잠깐 그러면 이렇게 잘하신 건 많은데 아쉬움은 혹시 없어요? 아쉬운 것들도 있죠. 혹시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집권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실 거죠? 네. 첫째는 우리 이제 시민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게 지난 2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상권도 어려워지고 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고 시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대처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좀 반성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다 보니까 건설 중인 도시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제 이제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또 복지와 관련된 분야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주택이라 또 교통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을 좀 잘 모시고 또 슬기롭게 해결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아쉬운 부분을 결국 해결할 분은 우리 저 목수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가슴 아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LH 임직원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또 연서면의 국가산단 관련해서도 세종시도 몸살을 앓았고 예. 그래서 특별조사반 꾸리셔가지고 조사도 나서셨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되찾겠다 이런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그때 이제 막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겠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들을 철저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저랑 같이 후보로 나서게 된 시의원 후보를 결정할 때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우선적으로 좀 배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의원 지역구원들이 16명 있었는데 그 중에 12분이나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참마소구의 심정으로.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눈높이가 그만큼은 높아졌고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도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저희도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덮거나 또 피하려고 하지를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를 고쳐나가고 앞으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저희들이 경청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좀 반성하세요. 네. 그 쟁점 콕은 뭐 이 정도로 들어보고 예, 다음에 예. 웃음 크게 해서 좀 편안하게 너무 예. 말씀하시니까 뭐 본 우리 저 후보자님이 잘하신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예, 예. 좀 이 좀 절박한 마음에서 지원하셔가지고 그 절박함이 네. 느껴집니다 갑자기. 네. 좀 저 웃음 크 시간 네. 한번 세종시가 한글을 창제한 우리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네. 그런 도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하십시오. 이번 또 시간에. 우리 지원자님께서는 8년을 시장으로 지내셨고 또 4년을 더 하시겠다고 네. 손을 드셨으니까 얼마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지 한글에 대한 애정은 얼마나 되는지 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신 있으십니까? 질문하시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한 해는? 1446년. 급박 바로 받치실 거라고죠. 왜냐하면 이 세종 보행료 때문에 아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것 때문에 반포한 해를 상징해서 1446m의 원둘레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몸풀기 게임. 아, 그렇죠. 원래 첫 번째 문제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 좀 어려운 문제 내주세요. 아, 내세요. 아, 제가 내고. 준비하신 문제 한번 내보시죠. 그 오지선다죠? 세종시의 오지선다입니다. 예. 이거 좀 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을 이름이 예뻐요. 예. 이 마을 이름하고 뜻풀이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 1번 보람동 호려울 마을. 예. 지형이 호리병 모양이고 금강과 어우러졌다. 2번 중촌동 가재마을. 도랑이나 바다에서 서식하는 갑각류 동물의 이름. 3번 반곡동 수루배 마을. 수록가에 논뱀이가 있는 들. 웃고 계세요 지금. 4. 한별리 둔지기 마을. 둔전으로 붙이던 밭이 있는 마을. 5. 아름동 범지기 마을. 누워있는 호랑이의 모습과 닮은 지형. 두 번째가 좀 틀린 건데요. 가재마을. 예. 가재마을은 이제 그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다 해서 이제 가재마을입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아, 저는 틀렸다고 지금 박수를 쳤거든요. 왜냐하면 3번 가재마을이라고 해서 2번이라고 해서 야 틀렸다고 했는데 정답이시네요. 예. 마을 중심에 가장자리에 있는 뜻이라는 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니 2번이요. 여기 3번이라고 했죠. 아니 뭐, 답에만 잘못 쓴 거예요. 제가. 아 그런가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좀 쉬울 수 있어요. 세종은 사후 묘호잖아요. 예. 그러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도인데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충령대군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세종시는 우리 세종대왕의 이름만 딴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역대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 어찌 보면은 그때는 민주주의란 단어는 후보자님, 없었겠지만 근데 이거는 좀 웃고자 하는 얘기를 예, 예, 예. 너무 진지합니까? 너무 진지해. 웃고자 하는 얘기를 웃고자 하는데 진지하게 나오는 것도 우스갯소리 아닙니까? 어진동 이도 카페 가보셨어요? 왜냐면 이거 이 문제를 왜 내냐면 이 우리 이주한 PD가 예. 어진동 이도 카페에 갔다 와서 낸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근데 뭐 당연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싱거운데요, 이게 퀴즈가? 네? 네? 좀 몇 개는 틀리시고 이래야지. 네, 예, 예. 저 다음 문제 하나 그 저 더 쉬운데? 사군육지 남발. 세종 제위 시절의 재상으로. 사군육진을 개척한 역사적 인물은 누굽니까? 이제 김종서 장군이 이제 육진을 개척을 했죠. 네. 그리고 사군은 이제 최윤덕 장군이었는데 문제 오류까지 네, 지적하시는 날카로움.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이전 PD가 이
그 김종서 장군 묘 옆에 있는 예. 그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요거를 해서 그 땅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낸 문제인데 이거를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김종서 장군은 이제 그 장군면도 있죠. 예, 태어난 곳은 장군면이요. 이제 공주시, 예. 공주시 의당면 그쪽인데 아. 실제 이제 묘지는 예. 의시 관내로 들어와서 장군면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장군이 김종서 장군. 원래는 장기면이었는데 예. 우리 장군면 주민들이 예. 김종서 장군을 흠모하는 마음이 커서 예. 장기면을 장군면으로 바꿔달라 해가지고 우리 야. 시 출범하면서 이름을 장군면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문제 더 준비했는데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뭐 시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이주환 팀장이 너무 우리 후보자의 수준을 좀 너무 제가 난이도 과소평가하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매우 실패했어요. 올백이십니다. 그 이번에 그러면 저 좀 편한 더 편한 마음으로 밸런스 게임 아세요? 밸런스 게임? 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 먹을 때 부먹 찍먹 그러면 이제 하나 예. 둘 셋 하면 그 결정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부먹. 왜 부먹이신데? 그냥 그 편해서요. 아 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예, 직관적으로. 자, 저 직원들 중에 의욕이 넘치는 직원, 능력이 출중한 직원 하나 그러니까 의욕이냐 능력이냐 하나 둘 셋 의욕. 아, 의욕. 네. 의욕이 넘치다가 사고를 칠 수 있잖아. 사고를 칠 수 있지만 그런 네. 직원들이 성과도 많이 냅니다. 아, 그러면 리더십의 스타일로는 지장, 용장, 덕장 중에서 그럼 어떤 거를 좀 어떤 리더십이 있는 직원들이 마음에 드나요? 저는 역시 덕장이죠. 예.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혼자 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들면은 문제가 잘 풀리질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수가 그런 관리자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것 중에 1번 코로나, 2번 강력범죄 하나, 둘, 셋. 코로나. 아, 코로나 너무 지겨우시죠? 코로나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네. 강력범죄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예. 코로나는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 예. 있어서 민원인 중에 힘들게 시장님을 힘들게 한 민원인들도 꽤 있죠. 예.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정에 관심과 불만이 모두 있는 시민, 관심도 없고 불만도 표출하지 않는 시민 하나 둘 셋. 관심이 있는 시민이 좋죠. 불만이 있더라도 네. 시정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지적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정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건데 괴롭혀도 그렇죠. 좀 괴롭더라도 그게 그래도 낫죠. 시청 앞에서 맨날 저 시위하고 해도 그래도 그것은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고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표시를 안 하면은 우리 알 길이 없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시죠. 그럴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정치인 완전히 다른 직업 하나 둘 셋 완전히 다른 직업. 힘드시군요 지금. 지금 너무 힘드시군요. 아니 이제, 네? 너무 힘드시군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공직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도 굉장히 높고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쪽을 선택해서 이제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 쪽으로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좀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실은 이제 정치는 어찌 보면은 저는 정치를 처음부터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이제 세종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도중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래 취지대로 이제 건설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고쳐야 되겠다는 사명감, 소명의식 가지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또 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정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뭐 주로 우리 지방자치는 특히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뭐 여야 가리고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의 문제를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내는 것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 우리 저 후보자님이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 꼭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정권을 그 합격의 결정권은 결국 우리 세종 시민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이 프로포즈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세 개의 대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 공약과 관련한 내용과 질문 이런 부분들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저희들도 저 설명을 듣다가 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뭐 어떤 재원을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두 개의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좀 짧게 왜냐하면 워낙에 아시는 게 많으셔서 또 저 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세종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딱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고 어떻게 건설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선 이제 신도시 계획이 잘 돼 있는데 신도시는 이제 뭐 정부 부처들 또 유관기관들 이전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도시인데 저희가 이제 미처 신도시에 담아내지 못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부처가 내려오게 되면은 정부 부처 따라서 내려와야 될 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정부 산하 또 협회 이익단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개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은 신도시 안에 집어넣으려니까 이미 기능들이 이제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만 호 정도 규모로 면적은 한 이제 100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해서 그런 이제 타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꼭 필요하긴 한데 도심에 넣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매매단지라든지 자동차 정비하는 데라든지 가구단지 또 인쇄 출판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긴 한데 도심 안에 두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별도로 또 조그만 미니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기능들도 배치를 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또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살 수 있도록 그 역시 한 비슷한 규모로 만 호에 100만 제곱미터 정도. 이거는 2040 도시 기본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건가?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죠. 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자님 2040 도시 기본 계획은 지금 현재 이제 인구가 38만인데 2040 2040년이면 우리 시 인구가 이제 한 8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건설해야 될 주택이 한 2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신도시에 8만 호하고 지난번에 공공택지 개발해서 한 10만 호 정도의 물량은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고 나머지 10만 호 이제 건설할 이제 물량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2만 호 정도 건설할 물량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그 택지가 부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데 100만 생각. 평씩 두 개면 그 부지 매입 비용도 100만 상당한... 평이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예, 예. 그럼 100만 제곱미터도 사실은 그 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 신도시에 이제 동들이 대체로 한 100만 제곱미터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지 매입 비용은 어떻게 자체 매입 비용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택지 조성해 가지고 매각하고 이익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 산하에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있고 또 이 도시교통공사하고 뭐 LH공사하고 같이 해도 좋고 그것은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을 해서 뭐 시 재정에 부담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도 같이 참여를 해서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래서 뭐 공공개발 또 공공 민간 합동 개발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유리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040의 인구 80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2030에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좀 미뤄진 이유가 있나요? 실패한 건가요?
전임 시장께서 그때 이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드셨는데 전임 시장께서는 조금 무리하신 거예요? 의욕이 좀 넘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욕 있는 아까 직원이 좋다고 하셨어요. 의욕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예. 신도시 개발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이제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순서로 보면은 주변부터 먼저 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예, 계획적 개발이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은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2030년까지면은 이제 인구 50만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주변 민간 개발을 통해서 좀 일부 늘어나는 게 있다 하더라도 80만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MB 정부 때 수정은 받아가면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셨다 그러면 2040년에는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2040년까지는 아마 이제 신도시 건설이 되고 신도시 건설이 되면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주변에 일부 개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개발 수요를 고려해 보면은 그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80만하고 미니 신도시 이런 건설이 굉장히 그 잘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한꺼번에 뭐 주택이 많이 공급되거나 어느 시기에 또 중단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한 만 호 정도씩을 차근차근 건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2040년까지 주택시장이 이번에 이제 주택시장이 뭐 집값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 순차적으로. 공급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뜯어보겠습니다. 이생활권 복합개발로 문화, 위락, 호텔, 엔터테인먼트 산업 유치 요게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이 생활권이 이제 뭐 서울로 보면은 명동과 같은 그러니까 상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이제 이 생활권인데 거기에 백화점 부지가 6만 제곱미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백화점들이 뭐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맞습니다. 일상화되면서 직접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6만 제곱미터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계획해 놨기 때문에 백화점 업계에서 세종시에도 백화점이 하나 필요하긴 할 텐데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전통적인 백화점도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주말 같은 데 되면은 좀 심심하시거든요. 가서 좀 하루 종일 가서 좀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쇼핑몰 형태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백화점은 일부 좀 줄이게 되고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호텔, 그다음에 뭐 스포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제 그곳을 개발하면은 충분히 이제 수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대면이 또 체질화되고 있고. 지금 세종의 상가 공실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활성화될까? 예, 지금은 이제 백화점으로만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백화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신 없어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 사람들이 대체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놀러 갈 수 있는 공간. 예. 근데 가서 여러 가지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물건도 사고 가서 점심도 먹고 가서 또 뭐 오락 같은 것도 즐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오히려 주변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적인 백화점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생활권은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거의 노른자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노른자의 땅 중에서 노른자의 땅이 그 백화점 부지인데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너무 그 그냥 6만 제곱미터라 되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백화점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백화점만이 아니라 이제 복합 쇼핑몰 형태로 해서 추진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이외 다른 지역에 지금 공실 있는데 저 주민들이 또 아이 그 고개는 가만히 놔둬도 뭐가 들어도 될 지역만 왜 개발하냐, 이 밑에 지금 그 공실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저 불만을 또 터뜨릴 수 있잖아요. 이제 공실 문제는 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절대적인 그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비대면 소비가 그대로 유지될 줄 알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보니까는 비대면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상가 공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용지를 예를 들어서 업무 용지로 전환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가 용지 공급은 줄이고, 향후에 앞으로 저 공급할 이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화점 부지는 어차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환해서 쓰기는 적절치 않고 다른 부분의 일부 이제 전환을 해서 상가 용지 공급을 좀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이제 그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부 산하의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 핑계대고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도 같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기관들도 많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상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백화점은 어떤 게 롯데 신세계 좀 우리 제안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근데 그건 결국 되셔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돼야만이 되니까 예. 저를 찍어달라 이 얘기시죠. 저는 뭐 그쪽 관련해서는 주부 표심이 굉장히 이게 많이 여성 표심이 예. 이게 중요합니다. 백화점. 구체적인 좀 계획을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뭐 그런 제안을 뭐 충분히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미 또 어느 정도 또 대안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려면 이춘이다 이 얘기하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복도시와 대전을 잇는 그 도로하고 행복도시와 조치원 구간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교통량 계산을 했잖아요. 교통량 계산할 때 우리 세종시는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정부 기관 단체들이 내려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종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그 수요에 충족시키자. 그러면은 세종 시내 교통이 좀 많은 그런 도시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 수도로 건설되지를 못하고 또 그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이제 거치면서 반쪽짜리가 되면서 이제 반쪽짜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에서 많이들 네.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서 세종시로 이제 많이 예.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도시와의 교통량이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뭐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미 많아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현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했던 도로, 지금 있는 도로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우리 세종시에서 이제 유성 쪽으로 가는 예. 도로, 또 세종시에서 이제 신동 둔곡지구 이쪽으로 가는 이 도로 예, 두 개가 있는데 예. 이 두 개 다 이제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도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또 북부 쪽으로 가는 길도 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에서 조치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좀 넓히고는 있는데 결국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이다 해서 세종시 신도시하고 조치원을 연결하는 곳 역시 도로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건설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도시들, 다른 도심하고 부도심이라든지 이렇게 연계가 강화가 되면 오히려 인구 유입 효과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전에서 출퇴근하기가 편하면 세종으로 이사를 덜 오지 않을까요? 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대전과 세종을 출퇴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것인가 그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것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지 좀 불편하니까 나중에 제 질문이 저급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아 그게 도로를 내는 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뭐 세종에 어쨌든 국토부가 있고 예. 또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국토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잘 뚫으실 거죠? 어,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예. 국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 이제 세종시 시내 도로 시내 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책임일 수가 있는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아무래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역시 세종시 자체가 국가 정책으로 건설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주변 도시와의 연결 도로는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마침 이번에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국회가 오게 되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면은 시내 교통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의사당 주변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국지도 96호선을 제대로 건설하는 문제 또 남북 간을 연결하는 교량을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들도 추진돼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께서는 기회만 되면 국비를 통해 도로를 확충하시겠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저 중간에서 한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저 예. 거의 경청하는 경청 모드였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듣고 싶어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예. 워낙에 설명을 잘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냥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불편해하는 부분들, 세종시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를 좀 다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그 시민 면접 형태로 그 시민들에게 어쨌든 그 본인의 정책이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면접을 본 소감은 좀 어떠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 우선 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나치게 긴장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혀 긴장 안 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선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 한 분 한 분 찾아뵐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6월 1일 밤이다. 그리고 개표 방송이 끝났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원자님께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때를 전제로 해서 당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선 인터뷰. 그때 가상 인터뷰. 가상 인터뷰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춘희 후보님 3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들도 들었고 또 제가 약속을 드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좀 삶의 질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높은 그래서 시민들이 늘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행복 1번지를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을 하면서 정말 그 우리 그 후보자님의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차분하고 안정된 말씀을 하시네. 뭐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만큼 정말 오늘 어쨌든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냥 그 숙련된 목수와 경험 있는 뱃사고 그것만 머릿속에 딱 제가 이거는 그 마지막에 예. 뭐 당선 소감 이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진짜 시민 면접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바쁜 지금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여기 그
바쁜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찾아와서 본인의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6월 1일 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시는 후보자가 되시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